메시지 잘 오세요. 콕딱지요.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조립해볼 제품은 레고 더 앵그리 버드 무비 75825 피그 파이레트십 해가지고 피그 해적선이라는 제품입니다. 실제 움직이는 노에다가 뭐 배틀휠이라는 제품이 들어가 있고요. 돛대도 갖추고 있고 멋진 피그 해적선 하고요. 방파제에 있는 그 저기 뭐야 투석기를 이용해서 바다에서 모험 이야기를 펼치라는 건데요. 이제 저 돼지들의 해적선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앵그리 버드 레드하고 봄하고 이제 공격을 해서 여기 이거 이제 무너뜨리는 그런 제품인데 아주 기어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아주 멋진 듯한 느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크기는 어떤지 좀 봐야 알 것 같은데 자, 이 배는 물에 뜨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요. 가격은 620피스짜리 제품입니다. 생각보다 좀 피스는 작은 것 같은데 아마 통째 블록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대형마트나 레고 홈페이지에서 109,900원, 11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59.99달러, 60달러니까 한 7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뒤쪽 한번 볼까요? 자 뒤쪽 보시면 이게 뭐야? 자 뭔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저 또 돌리시면은 저 폭탄 뭐 내려가면서 내려가고 요 투석기가 또 나오네. 투석기 된다. 저 슈터가 하나 또 나오고 이건 뭐 강근장치야, 무슨 묘지야? 자 이렇게 돼 있고 투석기 그렇게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자 한번 뜯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가 정사각형으로. 기존 거랑 우와 독특한 느낌인데 블록은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 많기도 하여라 설명서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 3번 그다음에 1번 그리프닉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4번 5번 많기도 하네요. 6번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6번까지 들어가 있고요. 자, 요건 이제 돛대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인데요. 약간 헝겊 재질, 약간 이렇게 부드러운 그 망토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 4개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설명서 들어가 있는데, 설명서에 보시면, 뭐 별건 없는 것 같고, 뒤쪽에 보시면 다른 제품도 광고, 지금 이제 하나, 둘씩 보여드리고 있는데, 하나, 둘, 세 개째네요. 자, 이번 주 일요일날 이거, 오늘 토요일날 보여드리고, 일요일날 보여드리고, 요건 아마 월화쯤에 아마 보여드릴 것 같고요. 자, 지금 피규어들이 상당히 독특한데, 독수리도 나오나? 어? 자, 독수리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그런 제품인데. 자, 블록 나와주세요. 1번. 1번 나왔어. 자, 블록 정리하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니 피규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드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생겼고, 팔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 깃털 같은 거 표현되어 있고, 꼬리 이렇게 검은색 되어 있고,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랑 조금 다른데, 눈썹하고 눈 모양이 조금 살짝 다르게 되어 있고요. 자, 이번엔 밤입니다. 게임 보시면 게임에도 나오는데, 슉! 날아가서 터지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BOMB, 폭탄 모양의 그 검은색인데요. 그 까마귀를 모티브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쪽 같은 경우에는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아바타에 나오는 거, 그 연결하는 것 같아요. 나랑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아. 그런 거 들어가 있고 자 손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꼬리도 고무로 되어 있네요. 바닥은 레고 바닥이라 호환되는 아주 독특한 폭탄같이 생긴 뿡 되어 있고요. 자 이번에는 해적 돼지입니다. 자 미니 피규어 뭐 그 기존 거랑 뭐 똑같은 모양인데 손만 이렇게 해적 손으로 바꿨고요. 한 손에 무게 들고 계시면 되고 한쪽에 눈이 애꾸 눈으로 되어 있네요. 자 마찬가지로 꼬랑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에다가 해적 모자를 가져다가 자, 끼워주시면 이런 해적 돼지가 되겠습니다. 해적 돼지가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얘 같은 경우 레너드인데요. 턱수염을 끼고 있고 참 얘에 대한 정보를 찾아봐도 국내에서는 안 보이는데 얘 같은 경우는 해적 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킹피그라고 해가지고 나이 먹은 이제 왕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얘가 새로운 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위쪽에다가 이렇게 왕관을 끼워주셔서 해적 왕 만들어주시면 4개 되겠고요. 제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석기부터 만들어보도록 합시다. 가장 작은 거 하나씩 뭐 기본으로 다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뭐 작은 제품엔 안 들어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자, 큰 제품엔 들어있는 것 같고요. 자 어떤 멋있는 제품인지 그 가격은 솔직히 좀 마음에 솔직히 안 드는데 그 제품 기능적으로 보게 되면은 좀 재밌는 기능들이 들어있는 제품들이 있어서 이거는 또 어떨지 이 설마 뭐 시카우처럼 이렇게 뭐 멋있게 뭐 그러진 않겠죠. 야,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자 어떤 멋있는 제품으로 남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크닉핀 가져가서 자 요거 이제 뭐 발사하는 부분 들어가겠고 자 양쪽에다가 요거 잡아주셔서 바닥에 끼우는 것까지 거의 뭐 다른 제품들이랑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껴서 주시고 양쪽 끝에다가 자 요거 두 개 끼워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넓다랗게 길쭉적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결해 주시고요.
자, 레고 홈페이지에도 아직 좀 정보가 안 떠가지고 이거 어떻게 보면 찾을 때가 애매하더라고요. 예, 자, 그리고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자 이렇게 투석이 되는 부분인데 아직 뭐 다 만든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하셔서 뭐 하나씩 하나씩 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투석기 날아가는 부분은 항상 비슷하듯이 이런 거에다가 자, 바닥에다가 이걸 연결을 해 주셔가지고요. 자, 연결을 좀 대라. 안 들어가요. 자, 요거를 맨 끝에다가 자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주시면은 다 완성이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자, 계속 가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다가 나뭇가지 같은 모양으로 달아놓은 거, 저 방파제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고추 끝에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걸 이쪽으로 해서 연결해 주시고 이 제품을 보시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좀 점점 피스가 많아져서 살짝 부담이 되긴 하는데 자 요거하고 이제 하나만 큰 성만 하게 되면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뒤쪽에다가 자 연결해 주시는데 이거는 뭐 작동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나무 그늘 같은 거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다가 연결해 주셔서 자 이렇게 나무 뒤에 숨어서 발사를 하는 거고요. 자 레드 발사. 다음에 밤도 들어가네요. 등치가 커서 날이 들어간다. 발사.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 방파제 두 개 되겠습니다. 자 배 바닥을 만들어 볼 텐데요. 그냥 통째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물에 뜨는 게 아니기 때문에 레고 독특한 블록, 저는 처음 보는 이런 블록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자 이거 보니까 또 마인드스톰이 떠오르네요. 이런 블록만 보면 아 이번 자꾸 신제품 나오고 뭐 이거저거 하다 보니까 미뤄지네요. 자 이렇게 이런 블록 가져다가 자 이것도 처음 보는 거 가져다가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안정 튼튼하게 끼우기 위해서 이제 테크닉 핀 블록들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이쪽에다가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테크닉 핀 또 끼워 주셔서 자 바닥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바닥 이렇게 연결돼서 자 연결되어 있고 자 이제 이어서 가서 뒤쪽에다 하나씩 이제 쌓아 올라가 볼 텐데 자 얼마나 멋있는 재미를 줄는지 자 만들고 나서도 멋있을지 기능적으로도 어떨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 자 만들어 보지요. 자 빨간색 블록 가져다가 연결해서 안정적으로 껴서 주시고 여기는 대칭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다른 걸로 가네요. 그리고 뒤집어 주랍니다. 뒤집어 주셔서 자 블록 두 개를 자 저쪽 뒤에다가 길게 안정적으로 테크닉 핀으로 끼운 것도 안정적 믿음직하지 않은지 자 이렇게 넓은 다 조각 두 개 또 끼워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란 거 두 칸짜리 나와서 자 이쪽에다 한 칸 이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긴 블록으로 자 한 칸 튀어나가게 자 바닥 연결해 가셔서 가시면 되겠고요. 그 옆에다가 또 긴 블록 두 개로 쭉 잡아주랍니다. 자 이런 배는 처음 만들어 보는데 아주 꽤 독특한 느낌이 들고요. 자 뒤집어 주셔서 자 의자 같은 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쪽에다 한 칸 붙여주시고 앞에다가 빨간색 색깔 아주 알록달록하게 하고 있네요. 자 앵그리버드 이번 제품도 아주 색감도 이쁘고 멋있긴 합니다. 가격 빼곤 다 마음에 듭니다. 가격이 문제지.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자 안쪽에다가 자 하나 껴서 주시고 이쪽에도 연결해 주시면 되겠네요. 왜 안 들어가니? 야 왜 그래? 먼저 이걸 끼우고 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신 다음에 자 앞쪽에다가 파란색 블록 두 개로 그 시카고 같은 경우도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가격이 너무 오르고 그 단종돼가지고 그 레고 무비 제품에 들어있는 시카고입니다. 그 바다에서 한번 등장하죠 멋지게. 네, 그 제품 한번 해볼까 하다가 에이 너무 비싸서 관둬 안해 하고 말았네요. 자, 야, 주황색 아주 색감은 그냥 화려한 앵그리버드 색감이 들어가고, 어이구, 색감 이쁘다고 그랬더니 아주 그냥 더 하는구나. 자, 여기다 녹색 버튼이란다. 녹색 타일, 요거 계속 끼워서 주시고, 빨간 거 껴서 주시고, 어우, 색감은 아주 그냥 총체적으로 이쁘장한 느낌으로 발사되고 있고요. 노란색 블록과, 그 다음에, 튀어나온 블록을 앞쪽에다가 두 개를 장착을 해주시고요. 오 무슨 화려한 크리에이터의 화물선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근데 바닥을 이렇게 이어져서 어떻게 이어질지 물에 안 뜬다는 게 아쉽긴 하겠지만 물에 뜨려면 아무래도 그 레고 시티처럼 이제 통째로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 또 가격도 많이 뛰는 것 같더라고요. 가격도 뛰게 되겠고 그러면 앵그리버드 같은 걸 갖고 좀 물에다가 띄우기는 좀 그렇긴 하잖아요. 자 그리고 뒤쪽에다 가셔서 자 기역자 블럭 두 개 가져서 연결해 주시고 두 칸짜리를 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자, 여기다가 세 칸짜리를 이쪽 도쯤에다가 하나 잡아주시고 위쪽에다가 자, 블록으로 연결해서 잡아주시면 1번 봉투 끝났고요. 2번 봉투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끼우신 거 가져다가 주황색 위쪽에다가 올려주시고요. 자, 또 테크닉 기어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지, 자, 여기다가 또 테크닉 블록 들어가셔가지고, 자, 테크닉도 핀 끼워주셔서 이렇게 모아주면 이따가 뭐 기어식으로 뭐 돌아가면서 나올 것 같은데 여기 한 칸 된 부분에다가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따 뭐 돌아갈 멋진 기능이 있을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가보면 알겠죠 뭐. 거거거 중지. 자, 앵그리버드 색상 이쁘게 만들어서, 앵그리버드 뭐 로비오 회사 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다 얘기를 해서 뭔 얘기를 또 뭐 할 만한 게 없나? 자, 핀란드 기다른 거 이거 어디에다 갖다 끼우느냐. 자, 양쪽 옆에다가 두 개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끼운 거에다가 파란색으로 자 안정적으로 잡아 줍시다. 그리고 세 칸짜리 두 개 갖고 오셔서요, 저쪽 뒤쪽에도 자 이쁘게 연결해 주시고, 자 옆에다가 블록들로 자 하나씩 하나씩 쌓아서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보통 배나 자동차, 비행기 같은 제품 만들다 보면 이거 뭐 하는 거야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구조가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요 같은 경우는 지금 딱 좀 직관적으로 올라가면서 딱딱딱딱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네요. 자, 테크닉. 자, 이렇게 끼워서 주시고, 한쪽에다가도 자, 요거 하나 끼워서 주시면 되겠고요. 자, 또 요거 기어가 하나 또 나옵니다. 이거 아주 멋지게 물려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물려 들어갈까요? 자, 요거 끼워서 주시고 요거를 작은 거 연결해 주시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자 연결해서 이것도 만약에 테크닉 같아. 자, 테크닉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요걸 뒤쪽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자 바퀴가 양쪽으로 맞물려서 돌아가면 되겠지요. 자,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 하나 이렇게 껴서 주시고, 자 신제품 같은 경우 참 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뭐 레고 보여드리는 뭐 저 채널이기도 하긴 하지만, 내가 뭐 그때 미쳤다고 이렇게 신제품을 무조건 다 사갖고 해야 되나? 내가 그럴 의무는 없잖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내가 이걸 왜 하는 걸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아직 그 마트에 잘 풀리지도 않고 아는 제품들 미리 먼저 만져보는 게 그런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좀 제가 옛날에 좀 얼리 어댑터 뭐 그런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IT 같은 제품 같은 게 원래는 담비스 IT 같은 거 만들려고 이 채널을 만들었다가 어떻게 장난감이도 인기가 많아서 이걸 이렇게 바뀌었긴 했는데 또 그렇더라고요. 자, 뒤로 돌려주셔서 자 앞쪽에다가 아 요거 지금 살짝 걸어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부분 들어가면 되겠고요. 자, 이번엔 이런 블록을 갖고 오셨어. 자, 하나 요런 기법은 좀 종종 테크닉 관련된 부품들에서 이어 나오죠.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신 걸 가져다가 자, 요쪽에다가 연결을 해주려는데, 자, 여기에다가 하나 껴서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는, 여기 구멍 있잖아요. 여기 저 기어 구멍. 그 안쪽에다가, 이게 또 이렇게 들어가네. 들어가서, 아, 이걸 움직이면 이게 앞뒤로 움직이나. 이거 기능도 재밌네요. 자, 이런 기능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 물론 지금 저건 어디다 써먹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돌려서 만들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리 어댑터 그런 기능들 좀 신제품들 먼저 써보고 그런 걸 되게 좋아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요즘 보면 하도 그 밀려있는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고민입니다. 그거 언제 할 거예요? 라고 하시는 것들 무진장 많죠. 네. 좀 뭐 늦어진 제품들은 늦어지는 거고, 아무래도 좀 신제품 위주로 나가는 거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즐겁게 해야 되겠습니다. 즐겁게 해야 되겠고. 자, 그리고 나셨어. 자, 투명 유리 같은 거 가져다가 주황색 바깥쪽에다가 양쪽으로 이렇게 두 개 껴서 주시면 되고, 뒤집어서 끼면 되겠니. 자, 투명 유리창이 나왔는데 여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을 자 타일 블록으로 가져다가 이쁘게 덮어주렵니다. 자, 근데 요즘은 고민이 크고 장난감이 많이 쌓여가지고,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 장난감들이 이렇게 자, 요거, 저 문짝 같은 거. 자, 요거, 한쪽은 미리 껴놨는데, 한짝 이렇게 들어가셔서 이렇게 껴서 주시면 되겠고요. 저 좋은 투명 유리를 이걸로 덮어버리다니. 자, 이렇게 해서 안쪽에 유리가 돼서, 여기 뭐, 요 안에다가 뭐 물건 넣는 부분 하나 들어가겠죠? 자, 똑같이 또 하나 만들어주셔서 반대쪽에다가 장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안에다가,
이 안에다가는 사과를 하나 보관해 주 사과불로 가시죠. 사과불로 가져다가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고 저쪽에다가는 폭탄 가져가다가 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블록 하나짜리 두 개 이어서 주신 거 두 개 만들어 주셔서 그 옆에다가 두 개 이렇게 올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가 나옵니다. 노가 나오는데 밑에다가 요런 블록 연결해 주셔서 자 이거 어디다 껴야 되는 거야? 뭐 뭘 빼먹은 것 같은데 아니구나.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연결하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다 요걸 연결해 줍니다. 자 요걸로 이제 노를 젓는 것 듯한 모습. 아 자 저는 이제야 눈치를 챘는데 다른 분들은 벌써 에이 바보야 그 이제야 이제?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네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 분 계시겠고 무슨 소리지? 자 이게 이렇게 되니까 뒤에 걸 돌려주시면 아 이렇게 노를 젓는 듯한 모습을 이제 그렇게 구현을 한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블록을 가지고 오셔서 앞쪽에다 어떻게 껴야 되나? 아 이렇게 해서 한쪽 껴서 동그란 블록 이쪽에다 하나 껴서 주시고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끼운 거 똑같이 마찬가지로 두 개씩 껴서 이건 좀 불안하다 어떻게 자 일단 안정적으로 잡아주겠죠. 자 그리고 또 희한한 블록이 나오는데 이런 게 있었으면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거 듀플로에서는 종종 보던 것 같은데 레고에서는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껴서 주시고 그 다음에 뒤쪽에다가 파란색으로 하나 이어주시고 검은색으로 안정적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쪽 옆으로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 이렇게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시면 2번 봉투까지 완성됐고요. 3번 봉투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한 3분의 2 정도 완료됐네요. 자 이렇게 끼워주신 거 가져다가 자 요 위에다가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자 한번 돌리면 저거는 안 움직이는구나. 저거는 안 움직이고요. 자 이제부터 좀 갈색 블록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뒤쪽을 또 덮어주는 것 같습니다. 뒤쪽에다가 껴서 주시고 4개짜리 2개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칸짜리 두 개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자 오마니가 전화가 오셔서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자 옆에도 껴서 주시고 아 앵그리버드 뭐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종종 계신 것 같은데 앵그리버드는 스마트폰 게임으로 핀란드에서 로비오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로비오라고 그 핀란드 뭐 저기 저 뭐야 그 저거 있잖아요. 껌 자일리톨 그거 유명한 데인가? 그거 거기 맞죠? 거기로 알고 있는데 자 블록에다가 자 앞에다가 나무 판때기 되는 거 자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 끼워주신 거를 이쪽에다 하나 반대쪽에도 똑같이 하나 끼워서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하여튼 핀란드에서 기업에서 만들었는데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의 그 삼성처럼 노키아라는 아주 유명한 그 통신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통신회사기보다는 삼성처럼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였죠. 근데 그 회사가 이제 애플하고 삼성 그 나오는 바람에 스마트폰 나와서 거의 망해버렸죠. 망해버리고 지금 이제 MS에 팔리고 무슨 뭐 저 따로 지금 뭐 독자 생존한다고 그러는데 자, 하여튼 뭐 그 한때는 그 저거 뭐야? 노키아 때문에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저거 그 뭐야 그 앵그리버드 때문에 먹고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뭐 그게 좀 극단적인 얘기고 자 그렇게 돼 있는 얘기인데 요즘은 요 앵그리버드도 조금 상태가 안 좋죠. 하도 좋은 게임들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블록 4개 끼워 주셔가지고요. 자 요거를 요 안쪽에다가 이렇게 끼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앵그리버드 같은 경우는 앵그리버드가 인기가 있어서 앵그리버드 튠즈 해가지고요 카툰 제품 저 애니메이션 야, 어디 갔냐 자 뭐 흔들려 조각 소리가 불안하게 자 튠즈 제품이 나와가지고 그것도 좀 인기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영화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영화도 인기가 있을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뭐 하도 오래돼가지고 예. 모르시는 분들 좀 댓글로 보시면 앵그리버드가 뭐예요? 라고 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앞쪽에 좀 불안해서 자꾸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렇게 껴서 주셨고 뒤쪽에다가 이렇게 또 이어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스마트폰 게임으로 유명해가지고 앵그리버드 1, 2, 뭐 시즌 그 다음에 앵그리버드 스타워즈 등등등등 앵그리버드 트랜스포머 제품도 나와서 저번에 한번 짝퉁 미니피규어도 보여드렸죠? 게임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있고 또 뭐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뒤쪽에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4개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안 해보신 분들은 해보시면 오 이런 게임도 있네 라고 좀 독특하다는 것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요거 마찬가지로 또 껴서 자 이쪽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앞쪽에다가는 자 굵은 걸로 자 이렇게 연결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판 덮어버리네요. 오, 배 모양과 지금까지 꽤 멋지게 나온 것 같고요. 근데 안쪽에 뭔가 좀 만들긴 했는데 좀 약간 좀 테크닉 같은 그런 느낌만 살짝 들고 뭐 별다른 건 없었던 것 같기도 한데 자 이렇게 안정적으로 노아의 방주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쪽에다가 자 4개씩 들어가셨어. 껴서 줍시다. 자 앵그리보드 에피소드 중에서도 이런 게 있겠죠? 있으니까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요쪽을 요걸로 이렇게 덮어서 조금 넓게 갑판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크닉 블록 나와서 테크닉 요거 바퀴 끼우는 부분 가져오셔서 양쪽에다가 하나 시켜주셔서 이게 뭐야? 바퀴가 달리는 애? 아 지금 저 뭐 굴리면서 놀아야 되니까 맨 앞에다 끼는 건가? 좀 포인트가 좀 애매한데 자 맨 앞에다 끼워주겠습니다. 맨 앞에다 바퀴 들어가고요. 이쪽에다가는 바퀴가 아니고요. 그냥 요걸로 그냥 이렇게 스타워즈처럼 이렇게 동그란 걸로 이렇게 붙여주네요. 물론 이게 끝나는 건 아니고요. 자 바퀴를 또 만들어주네요. 자 긴 9단위짜리 핀에다가 원반 디스크 같은 거 하나 껴서 주시고요. 자 테크닉 바퀴 아니, 기어에다가 바퀴 이렇게 연결 이렇게 둘 다 사용하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하나 밀어서 껴서 주시고 뒤쪽에도 자 하나 밀어서 자 연결해 주신 다음에 자 여기다가 기어가 하나 들어갑니다. 기어 들어가셔서 이렇게 끼워 주시고요. 반대쪽에서 저거 앞에 건 계속 빠져. 자 밀어 주신 다음에 이쪽에다가 자 끼워 놔 주세요. 끼워 이렇게 껴서 주시고 마찬가지로 반대쪽에도 바퀴 두 개 끼워 주시고 원반 끼워 주시면 바퀴가 완성이 되겠죠. 아싸 좋아요. 테크닉으로 이용한 바퀴라 자 점점 테크닉 블록들이 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뭐 레고에서도 이제 앞으로 테크닉은 뭐 주 상표로 간다 그러고 뭐 테크닉 제품이 뭐 심지어는 뭐 레고 프렌즈 뭐 그런 데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뭐 점점 더 많이 사용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아직도 뒤집어서 계속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빨간 걸 가져다 이것도 또 희한하게 끼우네. 자 하나 조금 더 밀자. 자 두 개 연결해서 끼워주시고 밑에 쪽에다가도 자 이렇게 두 개 밀어서 자 이렇게 끼워주신 다음에 자 검은 거 요거를 네 개를 끼워줍니다. 네 개를 자 가끔 이제 테크닉에서 패널 같은 거 만들 때 이런 식으로도 가끔 활용하기도 하는데 야야야 위에서 눌러야겠다. 바닥에 놓고 누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쪽에도 눌러주시면 요런 아 그렇죠 뒤에 그 닭 같은 거 저 제어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거 부분이구나. 자 그렇게 만들어져서 자 이렇게 올리시면 되는데 어 이거 왠지 지금 샌드크롤러가 생각나서 언제 할 거예요?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3월 달에 아 그거 한다고 그랬었는데 계속 신제품 나오고 저 놀러 갔다 오고 그러냐고 늦어지고 있네요. 자 4월 달엔 기필코 하겠습니다. 확답은 잘 안 들리는데 4월 달엔 진짜 할게요. 자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자 어디 쪽으로 가느냐 아, 뒤쪽이 아니고 앞쪽으로 오네요. 얘 또 어디 갔어? 하나 빠져서 이건 좀 불안하죠? 이따가 어떻게 잡아줄지 모르겠는데 자 요거를 가지셔다가 앞쪽에다가 이렇게 잘 좀 붙어라.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 자 이런 샌드크롤러 같은 느낌이 드는데 샌드크롤러는 이제 바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사막에서 돌아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물에서 뜨는 자 그런 제품이고요. 자 요거 지금 만드시는 것 똑같이가 아니라 대칭으로 두 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요런 독특한 블록에다가 자 요거를 올려주십니다. 재밌네요. 조립하는 재미. 네. 조립하는 재미 괜찮고 가격 빼고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끼워서 주시고 거기다 또 신제품이라서 그런지 더 재밌는 거. 자 위쪽에다 이렇게 끼워주시는 독특한 거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블록에다가 이렇게 끼워주시는 거를 6개 만들어서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끼워주네요. 이건 레고 같지 않고 요거 저번에 뭐였더라? 그 중국 건가 일본 거였나 중국 거였나? 그거 만드는 거 그거 약간 좀 그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6개를 자 연결해 주셔서 끼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 이제 물에서 그, 저, 뭐야, 돌아가는 뭐, 풍차된다. 그, 물레방아. 그런 느낌이죠? 자, 이렇게 돌아가기, 아, 이게 돌아가면서 이제 바퀴랑 연결되면서 노 젓는 모습이 구현이 된 거죠? 재밌다.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대칭으로 만들어주셔서, 자, 그 방향만 맞춰주시면 되겠죠? 요게 앞으로 나가는 것만, 자,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자, 이렇게. 오, 좋아. 자, 비싼 값을 하긴 하는구나. 자, 그리고 아까 그 보여드렸던 왕관을 갖다가 숨겨놓습니다. 그러니까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요 왕관을 이렇게 숨겨놓게 나오고요. 그, 저, 안쪽에다가요. 자, 여기다가 왕관을 갖다가 숨겨놓으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 그 하나 남은 큰 제품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걔가 왕관을 쓰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셔서, 아, 여기 아까 하나씩 튀어나온 부분에다가 여기 이렇게 걸리는구나.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 요거를 껴서 주시는데, 이거는 저 앵그리버드를 알을 뭐 조리하는 방법인가? 요리법, 어떻게 먹는 방법 그 설명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에이, 앵그리버드들이 보면 아주 광분을 하겠구만. 이놈의 샤크들이 우리의 알들을. 자, 그러고 보면 우리들을 보면서 에이 돼지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루에 계란 같은 거 얼마나 먹고 돼지고기 먹고 소고기 먹고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앵그리버드에 새도 먹고 알도 먹고 그런 걸 생각해 볼게 되면 진짜 나쁜 놈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자, 뭐 하지만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기왕에 또 먹을 거면 기왕에 또 맛있는 게 낫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이렇게 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다가 주황색 블록 두 개를, 아,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손이 작아져서 커져서 그런가, 자꾸 이제 작은 게 안 껴져요. 자, 여기다 무슨 약간 수도가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아, 여기가 이제 조리하는 데구나. 주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이제 불을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해주시고 후라이팬이 들어옵니다. 후라이팬이 불을 표현한 게 맞네. 그 위에다가 후라이팬 이렇게 올려놔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가져다가, 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약국 옆에다가 뭘 올려주시는데, 요쪽 같은 경우에는 요걸 하나 껴서 주시고, 저쪽에다가,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저쪽 같은 경우에는, 자, 여섯 칸짜리 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쪽에다가, 요렇게, 자, 하나 연결해 주시고요. 자, 이쪽에 또 길게 잡아주시고, 저쪽 같은 경우에는 네 칸, 두 칸짜리, 아직 좀 불안한데 여기 잡고 하면 어떡하니 하고, 자, 요거 핀 끼워서 만드는 부분 하나 만들어주셔서, 원래 여기 이렇게 끼면 안 되죠? 자, 요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은 아닌데, 뭐가 하나가 좀, 요 부분을 저쪽 끝으로 넣어주시는 게, 레고 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넣어주시는 게 좋겠지요? 자, 그렇게 껴주신 다음에, 네 개짜리를 갖고 오셔서, 네 개짜리 네 개로, 저 위쪽을 이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하. 자, 점점 재밌는, 저, 계속 재밌어지는데, 자, 지금 만드는 재미가 쏠쏠한, 이거, 아, 근데 이건 되게 불안하다. 저거 빠지네. 제품 하다가도 그럴 것 같은데. 이건 뭐 안정화도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딱 여기서만 그냥 끝나는 것 같은데, 저 부분은 좀 아쉽네요. 자, 요거 또 하나 만들어주셔서, 저쪽 위쪽에다가 계속 올라가. 자, 올라가시고, 한쪽에다가 껴서주시고, 하나 또 끼우려는데, 하나 또는 이쪽에다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보여야지 어디 가느냐. 자, 잠시 쉬고 계시고요. 이제 줄 들어가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요것도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저번에 보여드린 그 돼지 마을 공격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막 이거저거 부서지고 그러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요 제품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뭐 부서지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죠? 자, 요건 돌아가는 부분인 것 같고, 자, 요거 끼워주시고요. 빨간 거 연결해 주신 다음에, 자, 여기 끈이 있는데요. 끈 가져다가, 자, 무는 거 좀 귀찮으니까 무는 거 따로 하겠습니다. 자, 풀어서 묶어보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묶어주시면 되겠고요. 쭉 감으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아서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무는 거 아주 귀찮더라고요. 바늘끼 넣는 거 저 잘 못하는데. 와우! 자, 묶으셔야 되겠죠? 자, 묶으신 걸 가져다가 저쪽 블록 보시면, 자, 여기 끼우는 부분 쪽에다가, 이쪽 한쪽에다가만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은 마저 묶어놓죠. 아우, 좀. 이거 묶으실 때는 좀 이렇게 팽팽하게 뒤로 놓고 이렇게 묶으셔야 잘 묶이겠죠? 자, 이렇게. 자, 묶으시면 되겠고, 뒤에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합시다. 뭐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이쪽도. 여기 네 칸짜리 구멍 뚫린 거 블록 하나로 이렇게 잘 연결해 주시고요. 저쪽에다가는, 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마음이 급했다. 아무 혼자 좀 조립 리빙을 따로 해서 좀 너무 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하니? 자, 이쪽에다 끼워서 저쪽이랑 같이 고정되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 갔냐? 자, 끈 빠지지 않게 잘 나와주세요. 나와주시면 되겠고 뒤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거는 계속 올라가네요. 튼튼하게 만들려고 하는지 계속 올라가서 이것도 카메라 또 위쪽으로 올려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가겠죠. 하나 한층 더 올라가면 올라가게 될 것 같다.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그 가운데다가 빨간색으로 자 이렇게 구멍이 살짝 하나 뚫려 있습니다. 뚫려 있고 뒤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만들어지시는데 색감이 완전히 있는데 그럴라 그거 느낌인데요. 자, 이렇게 앞쪽이는 불안하다 계속 자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기역자 블록 두 개 나와주셔서 자 위쪽 안정적으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자 네 칸짜리로 뒤쪽에 마저 이어줍시다. 자 이어주시고 그 다음에 자 노란색에다가 테크닉 블록 나와서 이렇게 연결해 주신 다음에 요 위쪽에다가 뭐 잡아주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돌아가 있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다란 거를 가져다가 이쪽 안정적으로 쭉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다가 두 칸짜리 두 개로 하나씩 이렇게 끼워서 주시면 자 되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기다란 게 나오는데요. 여기다가 빨간 거 하나 검은 것도 하나 빨간 것도 하나 더. 그 다음에 요걸 이렇게 끼워서요. 약간 좀 굴뚝 같은 느낌이죠. 굴뚝 같은 느낌인데 자 요거를 요쪽에다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있던 뒤에 실 부분 있잖아요. 실 그 남은 부분을 가져다가 자 요 앞으로 빼 요 구멍을 넣어서 빼주랍니다. 자 요렇게 해서 빼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 상태에서 자 바퀴가 어디 갔느냐. 자 요 바퀴 요런 부분 나온 거에다가요 어디다가 요쪽에다가 테크닉 핀 하나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자 요쪽 부분에다가 이쪽으로 바깥으로 하셔가지고 자 바퀴를 하나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끼운 이거 뭐야 이게 여기 들어가? 이거 어떻게 끼우라니? 아 이건 여기 옆에 구멍에다가 자 옆에 그 동그란 구멍 있는 부분에다가 자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를 요 타이어 체인 고무로 되어 있는 체인이죠. 요걸로 잡아주래네요. 오호 좋아. 두 개를 동시에 움직일 수 있게 자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요건 이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 이게 끝인 줄 알았더니 끝이 아니네요. 자, 여기 튀어나온 부분에다가 기어 이번엔 좀 큰 거 가져다가 자, 연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넓은 판때기로 여기 뒤쪽, 아, 뒤쪽 덮어주는구나. 자, 뒤쪽을 끈은 여기 빼놓은 상태에서 하나, 둘, 이렇게 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넌 잠깐 저리로 가 있고 큰 거 어디 갔어? 어허 재밌네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이것도 연결해서 끼워서 주시면 되겠고 자 뭔가 이제 판때기 큰 거 덮어버리는 것 같은데 이거를 또 양쪽으로 잡아서 노란 거 안정적으로 잡아주신 상황에서 뒤집어서 네 칸짜리 두 개 연결해 주시고 그 위를 자 다시 이걸로 자 이쁘게 덮어주시면 되겠네요. 덮어주신 거 가져다가 저 요 앞쪽에다가 연결을 해주랍니다. 앞쪽에다가 자 이제 샌드크롤러 같은데 자 이런 식으로 노아의 방주 같기도 하고 샌드크롤러 같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하시면 4번 봉투까지 끝났고요. 5번 봉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위쪽 조금 좀 카메라 위쪽에서 찍고 있는데요. 자 이쪽에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끼워주시고 자 이쪽 한 튀어나오게 양쪽으로도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뭔가요? 그 다음에 자 요거 두 개 나와서 자 요쪽으로 자 위층 가판 살짝 또 넓게 확장을 해주네요. 자 넓게 확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가져오셔서 여기 맞나? 네 요쪽에다가 하나 그 다음에 저쪽도 옆에도 하나 껴서 주시고 자 이걸로 옆에도 잡아줍시다. 아하 싸 올라가는 재미가 좋네요. 자 이게 좀 내부 구조 너무 이렇게 치장하고 그러면 조립하는 재미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그 내부 구조 뭐 그 뭐 크리에이터나 뭐 그런 것처럼 뭐 디테일한 거 싹 빼버리고 그냥 간단하게 쭉쭉 올라가 버리니까 그런 재미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를 가져다가 이쪽에다 하나 껴서 주시고요. 대칭으로 똑같이 하나 만드신 거 가져다가 요거 실 빠지면 안 되니까 조심하지 빠지면 다시 뜯어야 될 것 같아. 자 좀 여유 있게 좀 빼냅시다. 자 이렇게 여유 있게 실을 좀 빼내시고 자 그 다음에 자 뭔가요. 자 이런 또 테크닉 블록 나오셔서 자 이쪽에다가 요거 빨간 거 여섯 개 요거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빼축한 블록 자, 화살표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신 다음에 요쪽에다가 요거를 연결해 주시고요. 요걸 요 앞쪽에다가 연결을 해 주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끼워주시면
되겠고요. 잘 껴줍시다. 정품이나 짝퉁이나 꽉꽉꽉 눌러주지 않다가 나중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자, 그리고 뒤쪽도 안정하기 위해서 위에다 하나씩 더 올려주시고, 자, 실만 안 빠지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 빠지면 진짜 에잇 하면서 다시 또 뜯어서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자, 뒤쪽에다가 검은 거 두 개 연결해서 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어디 갔느냐, 요거 양쪽으로 바깥으로 이쁘게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옆을 쌓아서 올라가는데, 옆에다가 두 칸짜리, 그 다음에 긴 거 이렇게 잡아주시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껴서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타일 블록 나와주세요. 타일 블록 나와서 요 네 칸 안정적으로 잡아주시고, 여기도 밑에가 아니고 위지. 자, 쭉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자, 요거 하나짜리 갖고 오셔서 요 앞쪽에다가, 조심해라, 부서지면 큰일 난다. 자, 잡아주시고요. 또 타일 블록 두 개가 나오는데, 아하, 앞에 자꾸 빠진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저 밑에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자, 요 앞쪽에다가 타일 블록 두 개를 자, 하나 붙여주시고, 그 위하고 요거 두 개는 나눠져 있던 거지, 두 개는 요걸로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거죠. 밑에는 이제 요게 자꾸 빠지는 게 좀 문제인데, 그럼 뭐 잘 해결되겠죠. 그리고 저 앞쪽에다가 자, 요런 블록 가져다가 여섯 개를 쭉 붙여주랍니다. 하나, 둘, 위는 다 올라간 건가? 셋, 넷, 다섯, 여섯, 나와주세요. 자, 다섯, 여섯 개. 자, 앞쪽. 진짜 노아의 방주가 생각이 나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자, 요 블록을 이렇게 두 개를 올려줍니다. 좀 불안하게 돌아가겠죠? 그냥 두시면. 자, 두 개 껴주신 상황에서, 자, 동그란 블록 하나 장착해주신 상황에서, 자, 요거를 가져다가, 또 요석에다가 딱 끼워서, 쫙 마무리 잘 들어가게 하고, 위쪽에다가 또 동그란 것도 하나 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자, 요거 손잡이 부분 들어가서 그 다음에 밑에다가 두 칸짜리로 하나 더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뒤쪽에다가 자, 이렇게 껴서 주시면 요런 게 완성됐는데, 요걸로 가져다가 아까 지금 만든 거 있잖아요. 아, 여기 위부터 해가지고 쭉 연결해 봅시다. 자, 요런 식으로 됐고요. 아까 그 줄을 끌어다가 자, 글 좀 줄 풀어가지고요, 요 구멍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앞에다가 이제 뭐 철퇴 같은 거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자, 요거를 요 앞에다 묶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묶어주시면 이제 저기는 빠질 일은 없고요. 자, 저번에 놨던 돼지코 블록, 방패 돼지코 가져다가 요 앞쪽에다가 자, 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 갔느냐? 자, 요거 뭐 바위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자, 요거 두 개 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요쪽에다가 요거 블록을 껴서 자, 앞쪽에다가 철퇴 같은 거 딱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돌리시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기능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타일 블록 네 개 놔주세요. 네 개 나오셔서 자, 이제 뒤쪽으로 갑니다. 자, 이제 갑판을 꾸미는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얼마 안 남았네요. 하하. 얼마 안 남았는데 조립하는데 참, 어떤 제품들 같은 경우 좀 지루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재밌게 쌈박하게 가네요. 제가 또 이런 걸 처음 만들어봐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자, 이쪽에다가 이런 낮은 블록 두 개로 자, 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는 뭐냐. 자, 높은 블록 두 개는 그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장식을 해주시고. 이것도 이렇게 재밌는데, 샌드크롤러는 재밌을까요? 하다가 좀 지루할까요? 지루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내부 구조, 내부도 막 꾸미기도 하고 좀 그러는 것 같은데, 해봐야 알겠죠? 자, 이쪽에다가 이렇게, 자, 여섯 개 타일 블록, 자, 이쁘게 장식해서 주시고, 도대체 그거는 만들면 얼마나 클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아까 그 얘기하다 좀 말았었구나. 저기, 요즘 뭐야, 저거. 장난감 하도 이제 많이 사다 놓은 게, 이제 그게 슬슬 짐으로 느껴집니다. 뭐 자리 공간을 차지한다, 차지하는 것도 차지하는 건데, 뭐라 그럴까요? 이제 개인적으로 뭐 막, 이제 저게 그, 뭐 투두리스트? 일해야 될 거.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은지, 그, 장난감을 되게 재밌게 갖고 놀고 조립하고 그런 재미가 조금씩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일이라는 그 대상으로 자꾸 종종 보게 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지고, 저가 재미없으면 보시는 분도 재미없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조회수도 떨어지고 담비스 인기가 사그러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아, 떴다가 졌다 하는 거고. 자, 다시 좀 기운을 차려야 될 텐데.
막 이런저런 많이 생각을 해, 뭐 생각을 하고 뭐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뭐 왜 그런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그 질문하실 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물론 이제 과거에 대해서 좀 돌아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앞으로는 좀 재밌게 하려고요. 이렇게 재밌게 한다는 게 뭐 방송을 뭐 재밌게 하는 건 뭐 제가 뭐 스타일이 바뀌겠습니까? 자, 여기 뒤에다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상자 안에다가 자, 빨간 블록 두 개랑 뭐 음료수 뭐 뭔지 모르겠고 하여튼 아이스크림하고 그 다음에 저기 바나나 이렇게 만드셔서 자, 요 뒤쪽에다가 상자가 끼우는 부분에다가 살짝 걸쳐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걸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석궁이 나옵니다. 자, 요거 뭐 스타워즈 제품에도 나왔고 넥소나이츠 제품에도 나왔었죠. 자, 디스크 슈터랑 좀 비슷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자, 요거를 이렇게 끼우는, 원래 이렇게 끼우는데 요게 끼 아니고 자, 이런 식으로 끼워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끼워서 디스크 슈터랑 마찬가지로 옆으로 눌러주는 방식으로 발사. 상당히 강력하니까 사람 얼굴엔 아주 강력한 정도까지는 하지만 사람 얼굴에다가 쏘지는 않으시는 게 좋겠죠. 자, 하여튼 이렇게 끼워주셔가지고 무기도 자, 갖다가 보관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6번 봉투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거 두 개를 가지셔다가 요거 양쪽 옆에다가 이쁘게 장착을 해주시고요. 자, 모양이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자, 짜잔 짜잔 짜잔, 그리고 두 개를 이쪽에서 눌러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다가 자, 이렇게 껴서 주시고 그러니까 앞으로 아까 그 얘기하다가 또 자꾸 얘기하다가 까먹고 얘기하다가 까먹고 네. 물론 이제 앞으로도 꾸준히 올리는 거는 변함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뭐 하다가 진짜 막 스트레스 받고 짜증난다 그러면은 그냥 며칠씩 쉬기도 하려고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좀 시간 날 때 여유 있게 좀 미리 좀 찍어놓고 컨디션 좋을 때 많이 찍어놓고 컨디션 안 좋으면 쉬고 정 찍어놓은 게 없으면 쉴 때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어쨌든 재미 뭐 그냥 많은 도움 되고 정보 되고 뭐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자 이거 뭐야 무슨 모닥보닥 같아. 자 이렇게 두 개 나가고 있고요. 뭐 그럴 일이 언제 생길지 뭐 그냥 생각만 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 일이 생기대로 슬퍼하거나도 그러지 마시고 담비스가 피곤한 것보다 쉬라는 것보다 그러나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는데 이 배는 좀 약간 고전틱하게 생겼는데 자 여기다가 요걸 또 갖다 끼워주랍니다. 약간 뭐 낡은 듯한 모습. 자 조종칸인데요 일반적으로 그 모터포트 조종칸 같은 느낌이죠. 자 이렇게 껴서 주셔가지고 요거를 요 위쪽에다 올려주랍니다. 자 아까 배는 좀 약간 구린배인데 그 조종칸은 좀 현대적인 느낌의 앞에 투명 유리까지 아 돼지들 아주 그냥 수지 맞았어. 자 어디서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알 새 알 팔아서 그랬다는 생각이 나네요. 자 그 보니까 저 그 유머 중에 그런 게 생각이 난다. 그 예전에 그 최불암 유머 최불암 씨가 그 뭐 최불암 유머 많았었죠 예전에요. 최불암 씨가 뭐 그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맨날 술을 먹고 사는 거예요. 맨날 술 먹고 사고 뭐 폐인처럼 살아서 친구야 너 그러면 되겠니 정신 차리고 살자 얘기해도 그냥 듣지 보지도 않고 자 이렇게 뭐 안테나 같은 거 하나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막 폐인처럼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벤츠를 몰고 딱 말짱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럽니다. 야 너 뭐 돈도 없는 놈이 맨날 술만 먹던 놈이 어디서 그렇게 저 뭐야 그런 외제 자동차를 샀어 그랬더니 빈병 팔아서 샀어 라고 했던 아주 기억이 나네요. 자 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농담 듣고 웃을 수도 있긴 하죠. 요즘 또 공병값도 오른다는 얘기도 나오죠. 자 이렇게 뒤쪽에 끄는 부분 만들어졌고요. 자 그물이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물 같은 경우에 들어가게 되면 뭐 이렇게 뭉탱이로 해서 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번엔 독특한 방식으로 하네요. 여기에다가 자 블록을 하나 이렇게 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게 아 요건 빠지겠죠. 잘하면요 빠질 텐데 그 다음에 요거 위쪽에다가 블록을 하나 더 껴줍니다. 그럼 위아래가 껴지겠죠. 그리고 나셔서 위쪽에다가 자 요렇게 블록을 하나 껴주랍니다. 자 다른 부분도 똑같이 껴서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요걸 요렇게 연결해 주신 다음에 자 저 끼운 부분 있잖아요 요걸 이렇게 안쪽으로 돌려줘야겠다. 이게 이것만 돌리면 되는구나. 자 요걸 이렇게 안쪽에다가 걸어주랍니다. 자, 이쪽도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겠고, 자, 어찌 봐, 네 개를 걸어야 되니까 하나씩 띄우고 걸어주면 되겠구나. 자, 이렇게
이렇게 네 개를 걸어주시면 이렇게 금을 딱 잡아주는 그런 모양으로 됐죠. 야, 이런 것도 괜찮다. 그 다음에 앵그리버드 알, 진짜 그 새 알처럼 생긴 거지. 계란처럼 생긴 독특한 블록을 가져다가 이 안으로다가 넣어내립니다. 이거 딱 빠지지 않는 그런 사이즈거든요. 아, 이 알 만들 때도 아마 그 사이즈로 계산을 한 것 같은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알 네 개를 껴서 주셔서 이거를 그 뒤쪽 부분에 아까 거기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에이 앵그리버드들아 여기 알 있으니까 가져가려면 가져가봐라 하면서 앵그리버드들을 자극을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쪽에다가 이거 이거 혼자 보고 있었네. 자, 이렇게 껴서 이렇게 연결해 주신 걸 가져다가 자, 배 위쪽에 보시면 이 부분에다가 자, 이렇게 밀어서 껴서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갈까요? 이제 그 돛을 달기 위해서 끼우는 과정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옆에다가 다시 요거 한 칸 연결해 주시고 빨간 거 하나 늘려 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또 끼워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핀을 하나 자 끼워주시면 되겠고 반대쪽도 똑같이 만든 것처럼 이렇게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늘려주신 거 가져다가 아까 끼운 부분 있죠? 여기다가 돛을 쫙 그 돛대 같은 게 다는 그 부분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몇 개가 더 남았네요. 자 이런 거 만들어서 아까 있던 거 그 돛을 딱 멋지게 달고 항해를 하면 좋겠네요. 자, 레고에서 원피스하고 라이센스 계약 맞아서 원피스 있는 그거 만들어면 그냥 바로 그냥 사서 할 텐데 안 하겠죠. 자, 아무래도 아, 그 원피스 같은 경우는 서양에서도 인기 많은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또 끼워서 또 올려줍니다. 올려주는데 이번에 앞쪽으로 저게 가게 자 이렇게 또 연결해서 길게 무진장 높이 올라가네요. 자 저기까지 올라갔고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만들고 이제 저거 끼우면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두 개를 자 연결해서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한쪽에다가는 아까처럼 막대기 한쪽에는 빨간색 핀 껴서 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요렇게 여기 맞나? 자 이렇게 인식을 하나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6단위짜리 끼워주시고 여기 또 기역자로 이렇게 또 연결해 주시고 하, 딱 복잡하기도 한다. 자 요거 하나 끼워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검은 거에다 빨간 걸 미리 끼워놨는데 자 이렇게 또 하나 연결해 주시고 길기도 하여라.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끼워 마지막은 아니구나. 그 다음에 여기 끝에 동그란 거 두 개에다가 자 요 볼관절 연결하는 것도 아마 요걸 저거 그 깃발 같은 거 이제 끼우기 위한 부분이겠죠. 자 구멍 요렇게 연결하셔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를 가져다가 어디다 끼워 주시느냐 자 여기 아 여기 에? 뭐야 이게 아닌가? 네, 요 부분은 하나 잘못 끼웠네요. 여기 뜬 걸 요 밑으로 하나 뺐습니다. 빼서 다시 요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 두 개 사이에다가 자 요거를 하나 연결해 주시고 자 이렇게 연결하셔서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이제 거의 마무리 됐는데 요거 이제 깃발 같은 거 저 위쪽에다가 우와 높기도 하여라 자 위쪽에다가 하나 그 다음에 두 개 이렇게 높다니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자, 요거 이제 솔직히 그 기운 그런 느낌인데요. 자, 앞에 여기 동그라미 두 개 있죠? 동그라미 위쪽에다가 하나 껴서 주시고 밑에 쪽에다가도 하나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데 약간 좀 구부러진 느낌 이렇게 돛 하나 달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뒤쪽에 깃발, 돼지 깃발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요쪽에다가 껴주려네요. 자, 이쪽에다가 한 짝, 두 짝 이렇게 밀어서 껴주시면 되는데 여기는 뭐 블록으로 좀 마감을 좀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없네요. 그건 없고 그 다음에 자, 요런 또 깃발, 요런 것도 하나 들어가 있는데 요것도 가지셔다가 자, 저 위쪽에다가 먼저 하나 껴서 주시고 그 다음 밑에 쪽에다가 자, 여기도 이렇게 두 개 껴서 주시고 마지막! 자, 요겁니다. 레고라고 이렇게 써있기도 하네요. 자, 요거를 이쪽 위쪽으로 와셔서 이쪽에다가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자 들어가라 껴주시면 완성되었습니다. 짜잔잔 우와 무진장 크다. 자, 다 완성이 된 모습인데요. 너무 커서 안 잡힙니다. 자, 뒤쪽에 돛 같은 경우는 좀 너무 높게 달아놔가지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선 뭐 간단한 것부터 봅시다. 요거 이제 방파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석기 높이인데 높이는 7cm, 길이 7cm, 폭은 6cm 정도 되어 있어가지고요. 자, 밤하고 그 다음에 레드하고 발사할 수 있는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건 뭐 이렇게 투석기보다 단순한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그 피그 해적선인데요. 높이가 무려 38cm입니다. 물론 반 정도는 이제 그 깃발도 도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고는 아쉽긴 하, 그, 뭐 하긴 한데 높이가 38cm고요. 길이가 30cm. 그 다음에 폭이 10cm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자, 아이고, 아이고, 알 떨어졌다. 자, 알 주서라. 통신사 알인가 보다. 자, 이런 식으로 모습이고요. 앞쪽의 모습이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돌려주시면, 자, 이쪽에 이런 모습이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자, 돌려주시면 뭐 자세하게도 볼 건데, 자, 어우, 상당히 멋있고요. 조립하는 재미도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멋있는데, 그 시카고 같은 건 얼마나 멋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똑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길게 올려가지고, 테크닉 블록들을 이용하셔서 안에다가 끼우는 방식으로, 그, 저, 뭐야, 저 드래곤 제품, 저거 뭐야, 닌자고의, 그, 모로 드래곤, 그런 식으로 끼웠는데, 요거는 이제 어깨 끼우는 거, 망토 같은 그런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그물로 이어져 있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 하나씩 보시게 되면, 자, 움직이는 패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가 들어가 있습니다. 노가 들어가 있고, 돗대하고 이제 깃발들 들어가 있고요. 돌덩이가 연결된 윈치 해가지고 기능 들어가 있고, 그물망이 달린 크레인. 그 다음에 휠하우스 뭐 이제 뒤쪽에 이제 좋다는 부분 뭐 그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가판 아래 조리실 이쪽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면 또 비밀 공간이 또 숨어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 텐데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기능적으로 보시게 된다면 이 돌덩이를 내리는 부분 같은 경우 여기 그 고무 이렇게 체인 같은 경우 이어져가 타이어 같은 식으로 이어져 가지고요. 요거 돌려주시면 돌멩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같은 경우를 참고 달아줬으면 더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니고 어떤 이런 식으로 되는데 뭐 어떤 기능인지는 좀 애매하네요. 하여튼 이걸로 앵그리버드들하고 싸우는 기능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앞쪽에 보시면 저 돼지 코 모양 그 들어가 있고 배 앞쪽에 이렇게 멋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피그 왕이고요. 피그 왕 쪽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 여기도 재밌는 게 이제 그 바퀴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테크닉 블록을 이용해 가지고요. 굴려주시면 자 노가 움직이면서 저기 패들도 패들 휠 해가지고 그것도 움직여집니다. 바닥 굴려주시면 자 저렇게 노가 이렇게 움직여지죠. 움직여지고 자 패들 휠도 자 이렇게 멋지게 움직여집니다. 요 같은 경우는 뭐 호버크래프트나 아니면 저기 물레방아 같은 그런 느낌이죠. 자 이렇게 돌려주시면 이렇게 또 이렇게 바퀴가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요 하나 열어주시면 뭐 사과 같은 거 들어있고 저쪽 반대쪽에는 폭탄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색감은 왠지 그 시카고 같은 그런 느낌이 되기도 하는데 물론 이제 그거에 비교할 바는 아니겠죠. 크레인 같은 경우는 그물을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이어서 여기다 이제 앵그리버드에 알 뺏은 거를 갖다가 놓고요. 요 뒤쪽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요건 뭐 그냥 모양으로만 놨고요. 여기 저기 조종하는 칸 같은 경우에는 좀 현대식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해적 피그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쪽 들어가 있고요. 자 밑에 뭐 좋다는 방향 그대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음식 보관하는 뭐 그쪽 들어가 있고요. 저기 조리실이 있어가지고 앵그리버드 알을 이제 조리하는 방법 거기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고 저 안에 그 해적 왕의 그 너무 좁아서 끼내기가 힘들어 왕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왕관 들어가 있어서 여기서는 처음은 지금 왕으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왕 끼워주시면 되겠고요. 기존에 있던 그 왕하고는 좀 다른 캐릭터 좀 젊은 새로운 왕자가 이제 왕이 된 건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 안쪽을 보시게 된다면 저렇게 음식 조리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리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는 이제 수도꼭지 같은 거 들어가서 이제 물도 틀 수 있고 돼지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첨단 시설 그런 거 갖추고 있는 제품 되겠습니다. 자 상당히 멋지고 기능도 괜찮고 하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어제 보여드린 그 저거 뭐야 앵그리버드 돼지 시티 공격 제품 같은 거 같은 경우에는 레고 진짜로 스마트폰 게임처럼 날아가서 이걸 부시고 하긴 하는데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그 게임처럼 뭐 부시고 여기서 이제 부서질 만한 건 없습니다. 이런 제품 부서지면 또 안타깝잖아요. 예, 그런 느낌이 들어가 있어서 자 그냥 요 자체로 가지고 놓으시는 뭐 그냥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뭐 스토리라고 보신다면 이제 요 돼지 해적들이 앵그리버드 섬에 와서 알을 훔쳐갖고 이제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려고 이제 이제 가서 알 조리해 먹자. 그러고 이제 떠나자. 자, 예 알겠습니다. 폐하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앵그리버드가 이제 여기 방파제에 나와서 아니 우리 알들 훔쳐가더니 자 발사 공격해라. 이거 너무 낮게 들어간다. 이거 들고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공격.
자, 공격하고 밤 무식하게 생긴 밤 들어가서 껑갸 하셔가지고 자 이제 배를 난파시켜가지고 다시 이제 무추를 끌고 와서 이제 알을 구하는 스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드는 재미있게 좋고요. 가격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620 피스인데 대형마트나 레고 홈페이지에서 한 109,900원, 한 11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60달러 정도, 그러니까 한 7만원 조금 넘어가는 정도 판매가 되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보시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쪽에 깃발까지 멋지게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인데, 아주 독특한 제품이네요. 자, 어떻게 뭐, 파 만들고 나니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조립하는 과정 되게 즐겁고요. 뭐, 그냥 기능 만드시면서, 요런 기능 재밌네 싶은 생각이 들었던 그런 제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하여튼 그런 제품이니까 참고해 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 네, 끝.